자, 그러면 마지막 대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힘들다. 자, 이번에 할 거는 프리미티브 중에서 우리의 원래 목표이기도 한 이제 면에 대한 프리미티브들을 여러분들이 다루셨고요. 이제는 그 나중에 최종적인 이와 같은 그 실린더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린더 프리미티브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뭐 구도 있고 콘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면이 제일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다만 면보다 쉬운 게 사실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잡은 예제도 실린더 타입으로 한 거고요. 이 실린더가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마지막 요 프리미티브 잡는 것 중에 실린더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면은 되게 직관적인 반면 실린더는 이제 좀 복잡한 수식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그 복잡한 수식들이 약간은 발목을 잡습니다. 먼저 이 실린더 프리미티브를 어떻게 잡는지 아주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이 점들이 있는데 이런 그 실린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점 데이터들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 실린더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점이 이렇게 있어서 그 점에서 실린더를 뽑는다라는 게 되게 조금 애매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면의 경우에는 한 대략 쉽게 말하면 샘플 잡으니까 한 대여섯 개씩 묶어가지고 하나의 면이 되는가를 확인하면 되는데 실린더의 경우에는 일단 모르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축이 어느 축인지 이 축을 모델링을 따로 할 수가 없죠. 이 축 정보가 없는 상태이고요. 다음에 점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서 뭔가 반원 형태의 실린더의 반쪽을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뒤에서 한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예, 여기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꺼내놨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서로 다른 축을 가지고 있는 실린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도 서로 다르고요. 이렇게 삐뚤어 그려놓은 겁니다. 최종 그림이 이걸 다 모아놓은 걸 제가 사진을 안 찍었구나. 네, 아마 그냥 마지막 자료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뒤에 이제 면도 있는데 면들은 이제 제거가 됐고 여기 보시면 여기 원기둥 두 개가 있고 얘네들의 각도는 10도하고 뭐 20도였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가 있는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어서 양쪽이 서로 다른 각도로 삐뚤어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에서 무언가 실린더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려다 보니 이제 뭔가 되게 복잡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면의 경우에는 하나의 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세 개의 점이 필요한 반면 실린더의 경우에는 점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점이 두 개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면 면은 세 개의 점이 있어서 얘를 노말이 있다면 그리고 얘네들의 노말을 구해서 이것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스텝 2에서 근데 얘의 경우에는 실린더는 점 두 개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두 개를 구하고요. 이 점이 있고 걔들은 노말 벡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면의 경우에는 노말 벡터가 똑같은데 그냥 다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될 텐데 얘의 경우에는 원기둥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노말 벡터가 다 다르죠. 네? 노말 벡터가 다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센터 라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찾아야 됩니다. 이론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만 속도는 더 빠른데요. 자, 여기에 점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노말 벡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쫓아가 보면 두 점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여기에 있는 점 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얘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두 개가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점이 될 수는 없지만 센터 라인은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에 여기에 센터 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성격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점 두 개를 찾은 다음에 노말 벡터가 있고 노말 벡터 방향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떤 라인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라인이 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라인이 어디선가 만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두 개는 만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꼬인 관계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어떻게 센터라인, 이 가운데 있는 것과 반지름, 레이디어스를 찾아낼 것인가 라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되게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라인이 평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꼬여 있다라고 하죠. 그 아마 여러분들이 이과 수학에서 공간 도형 쪽 배우실 때 직선과 직선이 꼬여 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노말 1과 노말 2가 정말로 원기둥 표면도 아니에요. 사실은 얘네들이 이렇게 삐뚤어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도 실린더를 구해야 되는 게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면 N2라고 하는 노말 벡터 2가 있는데, 노말 1을 이쪽으로 투영을 시켜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면요, N1을 내려서, 그러면 무조건 어딘가에서는 노말 1과 노말 2가 만나겠죠. 수학적으로 투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투영을 시키면은 이 점에서 분명히 만날 거예요. 꼬였지만 내리면 만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 여기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투영이 된다면 노말 벡터 1, 노말 벡터 2 있으니까 우리는 센터라인 벡터를 쉽게 크로스 연산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1과 N2를 이용을 해서 노말 벡터를 구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노말 1과 노말 2가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명히 센터라인 노말 벡터 쉽게 구하겠지만, 얘네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이 노말 벡터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노말 벡터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는 한 번에 더 사실은 연산을 거쳐서 우리는 다 플러스 방향으로 놓겠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 아닌 거는 방향을 뒤집어라 라고 하는 함수를, 그런 기능 하나를 추가해 놓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점두 개를 뽑았을 때 노말 1, 노말 2는 그냥 크로스 연산을 하면 센터 라인에 해당하는 벡터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이 센터 라인을 토대로 해서, 지금 그림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긴 평면을 얻을 거고요. 이 평면은 노말 벡터가 바로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n, 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 평면 방정식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실 땐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렇게 배웠지만, a, b, c는 노말 벡터고 x, y, z는 뭔가 x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x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노말 벡터 도트 프로덕트 x, 이거 벡터고요. x라고 하는 벡터, 여기에는 x, y, z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d, 뭔가 높이에 해당하는 건데 이 d를 없는 걸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d는 뭔가 n1에다가 n2를 투영했든, n2에다 n1을 투영했든, n1, n2를 무언가 어딘가에 투영을 해서 거리 d는 0이 되게 하는 평면을 구해야겠다. 이거고요. 그래서 n을 구했기 때문에 nx는 0. 여기서 평면 방정식이 그냥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 n벡터는 바로 이 센터 라인과 근사한 노말 벡터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노말 벡터를 구했고요. 이게 센터 라인이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할 것이고, 여기에 P1 노말 벡터 1, P2 노말 벡터 2 있죠. 지금 보시면 앞서의 페이지에서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요 값을 유지하는 평면을 모르고 있죠. 그냥 평면은 nx는 0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점이 이 위에 투영을 할 거고, 이 점을 요 위에다가 투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이 P1이 투영되고 P2가 투영돼서 요 부분에 라인 하나가 얻어지고, 요 부분에 라인 하나가 또 얻어질 거예요. 이쪽이 노말 벡터인데 그 노말 벡터가 어느 방향인지 관심이 없고요. 얘를 그냥 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인은 여러분들 그 쉽게 많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X라고 하는 라인은 어떤 점을 관통하고 플러스 상수 t 곱하기 방향 벡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점 하나 P가 있고 얘가 방향 벡터 V를 갖고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 T배만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얻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라인이 얻어지니까 이 라인은 P를 관통하면서 속 방향 벡터는 V인 녀석이 되겠죠. 바로 이 수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쓰게 되면 P1을 관통하면서 N1 방향으로 T1 배만큼 여기로 통과하는 직선이 얻어질 거고, T2, N2 해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이 얻어질 겁니다. 아, 여기에 조금 제가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L1, L2는 아직 수형이 안된 녀석들이네요. 여기를 관통하는 직선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이 라인들, L1은 여기를 이렇게 관통하는 거, L2는 이렇게 관통하는 라인인데, 얘네들을 N이라고 하는 노말 벡터를 갖고 있는 이 평면에다가, 이 평면은 N, X, 도트는 0인 평면입니다. 여기에다 지금부터 투영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영된 거를 토대로 해서 이 센터를 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수학에 나오는 간단한 수학이에요. 벡터 쪽에서 다루는 수학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여기 A 벡터가 있고 여기 B 벡터가 있으면 A를 B에다 투영을 시켜라. 그러면 투영된 거를 A 평행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에다 제가 이렇게 두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A를 B에다 투영을 시키게 되면 빨간색이 나타날 텐데 이 빨간색 되게 쉽게 보여지죠? A 만약에 B 벡터가 유닛 벡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A하고 B의 내적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그리고 두개 사이의 각도 코사인 세타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도트 프로덕트고요. 근데 A하고 B 코사인 세타인데 B의 크기는 B가 유닛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없어져 버려서 A 코사인만 남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 길이를 구한 거죠. A 도트 B를 하면 요 길이를 구한 거고 요 길이만큼 B 방향으로 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A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크기는 얘를 투영한 도트 프로덕트 값 A 코사인 세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 B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B를 유닛 벡터라고 해서 B의 크기분의 B 벡터를 했습니다. 그러면 B의 크기는 현재 1이라고 유닛 벡터라고 적용했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고 A 코사인 세타 B라고 하는 벡터. 중요한 건 요 부분은 이걸 지금 구하려는 게 벡터잖아요. 이거는 스칼라 값이고 이건 벡터입니다. 그래서 크기만 B 방향에다 곱해주면 요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크기는 얼마인가? A 도트 B라고 하는 내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투영시킨 A 벡터는 A를 B에다 투영시킨 벡터는 A하고 B의 도트 프로덕트 곱하기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수학책에서 찾아 보실 수 있는 프로젝션이라는 용어로 보이는 설명하고 있는 수학이 되겠고요. 리젝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리젝션이라는 용어는 되게 낯선 한참 보통 프로젝션만 하지 리젝션은 잘안 하고 용어 자체를 잘 정의를 안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A 벡터가 B에 투영이 되면 A에 투영된 녀석이 나온다면 반대로 B에 대해서 수직인 벡터를 구하고 싶다. 여기 수직 표시 썼습니다. 퍼펜디큘러. 이 녀석이 바로 리젝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A 벡터를 B에다가 투영을 시키면 프로젝션. 그다음에 A가 B에 대해서 수직인 걸 찾으면 리젝션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 리젝션은 되게 어렵게 구해질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프로젝션을 구했다면 A 벡터에서 이 프로젝션된 벡터를 빼주게 되면 이쪽으로 나오겠죠. 이 녀석이 바로 리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빼기 A 투영한 걸 쓰게 되면 A 투영한 건 앞부분에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리젝션이 우리 문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리젝션을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 인사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리젝션을 그러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P1 노말 벡터, P2 노말 벡터,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노멀 벡터에 의한 센터라인이 얻어졌죠. 얘네들을 이 평면에다가, 여기 보시는 평면에다 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빨간색, 빨간색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자, 이 문제는 다시 보시면은요, 리젝션을 배운 이유가 있죠. 자, 여기에 노멀 벡터가 있고 여기에 P1 벡터가 있잖아요. 이것도 P2 벡터, 그죠? 이 녀석을 여기에 대해서 투영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투영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벡터를 리젝션을 구하게 되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각각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P1을 리젝션 하게 되면 이 벡터 빨간색, 그리고 P2를 리젝션 하면 P2 리젝션 되어 있는 벡터를 얻겠습니다. 여기 다 수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수직인 거고요. 이 M 벡터하고 또 이 녀석은 서로 수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리젝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B 벡터에 해당하는 게 이 녀석이죠. 그리고 이게 A 벡터가 되겠죠. B 벡터는 노멀라이즈 해야 되기 때문에 유닛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 크기로 나눠주어서 N, U라는 유닛 벡터 표기를 썼고요. N은 어떻게 하는가? P1에서 도트 프로덕트 한 거에다 NU 빼주고요. P2는 P2에다가 도트 프로덕트해서 NU 방향으로 된 걸 빼주면은 각각 P1 리젝션, P2 리젝션 벡터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관통하는 라인을 L1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다면, 이제 요 점들은 다 구했잖아요. 요게 P1 리젝션, P2 리젝션이니까 요 방향으로 N1 벡터만큼을 이동을 하면 되니까 요 점을 관통하면서 N1 방향으로 상수 스칼라 값을 곱해주면 L1 리젝션 되어 있는 벡터들이 얻어지겠습니다. 여기 되게 여기 제가 기호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수정 한번 할게요. 자, 이제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제 투영을 다 시켰기 때문에, 이 수직을 이용해서 투영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라인 벡터를 알고 있고 이쪽에 라인 벡터를 알고 있고요. 이 평면, 즉 이 평면 n 도트 x는 0이라고 하는 평면이 이 녀석이잖아요. 이 위에 리젝션 되어 있는 l1과 l2를 알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값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 수식 두 개가 같다고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복잡한 수식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얘네 두 개가 같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포인트 리젝션 된, 포인트 리젝션 된 것, 리젝션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경우에는 N의 입장에서는 리젝션인데 P1은 이 평면에 투영이 된 거고요. P2가 여기에 투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N에 대해서는 리젝션, 리젝션이지만 이 평면에 대해서는 P1이 투영된 거, P2가 투영된 거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에서 T1, T2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1짜리 벡터고 얘도 3개짜리 벡터, 벡터, 벡터인데 T1, T2는 스칼라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T가 있는 것끼리 묶고 P1을 저쪽으로 넘기면, 자, N1, T1, 그 다음에 N2, T2라고 하는 이 사이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N1은 3 곱하기 1짜리 벡터니까 이렇게 세 칸 찾아야겠고, 여기 마이너스 N2가 또 여기에 있는 이쪽을 찾아야겠습니다. 이게 행렬로 지금 표현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N2가 이쪽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3 곱하기 2짜리 행렬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T1, T2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P2 빼기 P1 리젝션, 그러니까 평면 입장에서는 투영된 녀석은 두 개를 빼줬기 때문에, 벡터하고 벡터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컬럼이 열이 하나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연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3 곱하기 2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2를 했잖아요. 예, 행이 두 개, 열이 하나. 그럼 얘네 두 개가 사라지면서 행은 세 개, 열은 하나짜리가 등장을 하더라. 이제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을 풀기만 하면, 우리는 T1, T2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풀려고 보니까 행렬이 정방행렬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결과도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둘 그 다음에 셋 해서 식은 세 개이고 미지수는 두 개인 경우입니다. 식이 미지수 개수보다 남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식은 안 써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 써도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 문제는 3D인데 평면 앞서서 보셨던 평면 원래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모든 변수는 3D지만 여기 있는 평면에다 투영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인 문제가 2D가 됐기 때문에 식은 3개지만 미지수는 2개인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 한 식은 우리가 안 써도 되겠습니다.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정방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수도 인버스를 써서 여기 보시면은 싱글라빌리티 컴포지션을 해서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는 수도 인버스 매트랩에서는 P 인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수도 인버스를 쓰시면 T1, T2의 값이 나올 거고요. 이거는 행렬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싱글라빌리티 컴포지션도 해야 되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좋은 방법은 뭐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미지수는 두 개고 식은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식은 안 쓰면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안 써야 그래서 1, 2번 여기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부분만 띄어서 2 곱하기 2 그리고 여긴 2 곱하기 1자리로 우리가 문제를 바꿔놓으면 T1, T2는 쉽게 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이 수식은 안 쓰는 거예요. Z는 버리고 이렇게 2x2 2 곱하기 1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이게 프로젝션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 안에는 의미 있는 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랑 세 번째를 같이 써서 이런 식의 정방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싱글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어서 우리 예제에서는 지축을 버리고 SY만 가지고 T1, T2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면요 T1, T2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보시면은 T1, T2는 여기서 지금 우리 식에서는 마지막 걸 제거해서 이렇게 2x2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T1, T2가 무엇일까를 다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점이 이쪽에 투영됐고 여기 있는 점이 투영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T1은 요 점을 통해서 N1 방향으로 얼마만큼 갈지를 뜻하죠. 그래서 얘가 T1 얼마만큼 가면 또 여기에서 얼마만큼 가면 서로 만난다기 때문에 요때의 값이 T1이 되겠고요. 요때의 값이 T2일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절대값이 바로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위에서 이 그림을 본다면은 위에서 볼게요. 원기둥의 위쪽에서 본다면 여기에 한 점이 있고 노멀 벡터 그리고 여기에 한 점이 있고 노멀 벡터가 있는데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여기가 센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삐뚤어 그렸습니다. 삐뚤어 그려서 요 부분이 T1이 되겠고 T1 절대값 요 부분이 T2 절대값이 돼서 두 개는 원래 반지름이 정확하게 표현되려면 노멀 벡터가 에러가 없다면 T1과 T2는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구해보시면 T1, T2가 똑같지가 않은 찌그러진 형태들이 나옵니다. N1과 N2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반지름을 가지고 뒤에서도 이제 처리를 또 할 거고요. 어쨌거나 요 교점 때문에 이 부분의 센터 값을 얻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전체 실린더를 구하기 위한 전체 프로시저는 맨 처음에 샘플을 구하고요. 두 개의 점으로만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T1, T2로 표현되는 반지름 레이디어스를 구했고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너무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니까 여기서 디비에이트 얼마나 됐는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멀 벡터는 아까 쉽게 구했죠. 노멀 벡터는 N1하고 N2의 크로스 연산을 써서 구했는데 이제 N1이 여기 있고 N2가 여기 있으면 노멀 벡터가 이쪽으로 크로스 벡터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N1이 여기 있고 N2가 여기 있다면 노멀은 이렇게 반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얘들을 다 플러스 방향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센터를 구했죠. T1이나 T2를 갖고 센터를 구했으니 그 센터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예를 들면 점이 두 개가 있고 노말이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돼서 센터가 하나 나왔을 거고, 또 점이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노말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서 센터가 또 나올 겁니다. 이게 C2예요. 그럼 C1, C2들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삐뚤어져 있으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센터가 얼마만큼 디비에이트 됐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앞서서 했던 면 찾기하고 똑같은, 여기까지 하면 샘플이 찾아지고 쉐입하고 비교하는데, 노멀 벡터하고 센터, 쉐입도 센터로 이제 추가해서 갖고 있고 센터 라인에 있는 노멀 벡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두 가지를 비교해서 크게 어긋나면 취소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지하기 위해서 샘플과 쉐입 두 가지의 거리를 또 비교를 하는 마지막 연산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2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반지름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포인트 두 개가 있고, 여기가 어쨌든 원에,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근데 이 원은 점두 개만 가지고는 결정이 안 나지만 노멀 벡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센터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T1하고 T2가 서로 비슷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원이 되겠고요. 이게 T1, T2가 극단적으로 다른 케이스를 제가 오른쪽에 그려놨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예제가 되겠고, 원이 두 개가 있어서 포인트를 두 개를 찍었어요. 시작부터 사실 틀려 있죠. 근데 우리는 알 길이 없죠. 포인트 두 개를 찾고 얘의 노멀 벡터, 얘의 노멀 벡터 해서 T1을 구하고 T2를 구했습니다. 센터는 구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원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되게 클 거고 얘는 작잖아요.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점이 다른 샘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쉐입에 있지 않고 다른 쉐입에 이 녀석이 있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앞서서의 수식을 풀면 T1, T2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C는 P에다가 T1 곱하기 N1을 하게 되면 C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C는 또 P2 점에서 N2 방향으로 T2배를 하게 되면 이 C라는 점이 나오는데, 얘네 두 개는 사실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고, 말 잘못했습니다. 얘네 두 개는 무조건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T1배, 여기서 T2배 가서 C는 우리가 이 소식을 풀게 되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문제는 T1하고 T2가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의, 얘들이 또 음수기 때문에 음수가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노멀 벡터 방향에 따라서. 절대값 씌우시고 두 개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에 비율이 1 근처에 있는 게 좋겠죠. 얘하고 얘가 크기가 비슷한 것들이 적절한 샘플이 될 거고요. 이 경우에는 T1이 이만큼이고 T2가 이만큼이니까 비율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이 비율이 1 근처에 있는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된다면 얘는 샘플이 아니야 라고 하는 형태로 샘플을 또 필터링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텝 2에서 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스텝 2를 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 문제가 이게 왜 이렇게 잘안 되지? 여기는 좋은 잘된 경우, 여기는 잘안된 경우입니다. 여기가 잘안된 이유는 뭐냐면, 얼핏 보면 여기 빨간색이고 여기 파란색이고 여기 빨간색이고 파란색인데, 요 문제를 잘 보시면요, 요 테두리가 빨간색들이 배치되어 있죠. 이 빨간색이 왜 붙었을까를 가지고 두세 시간 고민을 하다가 디버깅 해보고서 알았는데, 방금 전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센터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한 점과 노멀 벡터, 이 녀석하고, 여기에 있는 노멀 벡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센터라고 잘못 인식하고, 이때의 T2, 이때의 T1이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데, 스텝 2를 제가 안 만들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 있는 파란색들은 그래도 잘 나왔는데, 이쪽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이 스텝 2 조건 때문에 그렇고요. 스텝 2를 추가하고 나니까 곧바로 여기 테두리들이 하나도 없죠. 굉장히 잘 나온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테두리에만 이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에 한 원이 있고 여기 요만한 원이 있는데, 여기에 한점 찾았고요.
다음에 여기에 한 점을 찾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센터를 잘 구할 텐데, 여기에 한 녀석 있고 여기에 한 녀석 있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센터 여기에 있는 거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을 자꾸 왼쪽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볼록한 요 부분에는 이 현상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 또 다른 거 하나를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찾게 되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 센터는 바이어스 돼 있죠. 여기에 있는 센터 다른 샘플들하고 너무 큰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텝 2가 아니라 스텝 3인 노멀과 센터, 여기 스텝 4에 있네요. 센터가 너무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이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텝 4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쉐입에서 한 점씩 갖고 와서 연산하는 건 제거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점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서 찾게 되면 센터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요 점을 이쪽 쉐입에 해당한다라고 연산이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스텝 2가 바로 이런 문제를 잡아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두리에 있는 것들만, 테두리에 있는 것들만 자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스텝 2를 적용하고 나면 테두리가 깔끔해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스텝 3하고 스텝 4는 뭐냐면은 샘플들의 노멀 값들을 보는 겁니다. 샘플이 예를 들어서 P1, P2 결정하고 노멀, 1, 2 이렇게 결정됐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 라인에 노멀 벡터를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점과 이 점을 터들어 해서 노멀 벡터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노멀 벡터하고 이 노멀 벡터가 크게 어긋나지 않고 서로 비슷한 것들만 찾는 게 스텝 3가 되겠고요. 다음에 스텝 4는 센터들을 비교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 마지막 평면, 원점인 평면, 여기 지금 보시면 NX는 0이라고 하는 평면에 센터들이 생기겠죠.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바로 이 부분이 센터들이 틀트고요. 그래서 이 센터들이 위치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겠죠. 센터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텝 4에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모여 있도록 여기에 투영이 돼서 내려오는 올바른 점들만 내려가지고 투영이 돼서 센터를 구하면은 센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조건이 바로 스텝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가지 센터들이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지 디비에이션 값들, 분산 값들을 확인하는 게 스텝 4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 보시면요, 이 결과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옵니다. 아까 면을 찾는 기법이 10만 번 이상, 15만 번 정도, 뭐 렌색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짜냐에 따라서 개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렌색을 여기에서 쓴 예제에서 단순 숫자 비교를 하신다면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여기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렌색을 오더가 달라졌죠. 아까는 10만 단위였는데 지금 만 번, 20만, 2만 번, 3만 번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로 보시면은 만 번한 경우는 여기 빨간색보다 까만색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샘플링을 덜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덜 연산을 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 빨간색들이 어쨌든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왼쪽을 향한다라는 형태로 결정이 되고요. 3만 번 정도 했더니 까만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얼핏 보시면 눈 개선 프로그램 뜨고 보시면 까만색이 더 많은데 이쪽은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만 번 정도만 하면 이 실린더를 되게 잘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마지막 소개를 드린다면 실린더하고 면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실린더 찾는데 3만 번 정도, 면 찾는 데는 기본 10만 번 정도의 샘플링을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린더를 찾는 게더면 찾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린더도 있고 면도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론을 다 대입을 하셔서 이 문제들을 뽑아내셔야 되겠고요. 뭔가 하나 쉐입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나머지에서 샘플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연산량들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실린더도 연산하고 면도 연산하면 두 가지를 다 합친 것만큼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뽑아내고 그 다음에 면 처리하시면은 면은 면대로 10만 번이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숫자로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 실린더를 찾는 게면 찾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우리 주변에 실린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텀블러 이런 거뭐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면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3D 스캐너가 맨 처음에 쓰였던 게 어디다 쓰였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키넥트 같은 게임기 쪽에 많이 쓰였습니다. 키넥트 쪽에서 이런 방법론이 쓰였을 때 키넥트가 주로 했던 건 뭐냐면은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머리통은 스피어 모델을 쓰는 거고요. 스피어도 실린더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예제고요. 그래서 스피어도 되게 속도가 빠르고요. 실린더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린더는 바로 우리의 팔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얘들이 이렇게 반구 형태로 덮여져 있죠. 그런데 얘기 드린 것처럼 면을 찾는 것보다 실린더를 찾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실린더 하나, 여기 실린더 하나, 그리고 우리의 몸통도 실린더로 취급을 해서 구하는 것이 더 속도가 빠릅니다. 면으로 처리해서 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실린더 찾기가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게임이나 사람 제스처 인식하는 키넥트 계열 쪽에서 먼저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면 찾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린더 예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그멘테이션 파트는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피어나 퀀타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거나 하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마지막 매칭이라 불리는 레지스트레이션 매칭 이 매칭 부분 ICP라고 하는 기법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